그 인천전수구을 예. 재건표가 아니라 재개표 현장에 6월 28일과 준비됐다고요? 29일 날다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으시는 그런 그 방송은 굉장히 생생한 그런 방송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딴 데도 좀 알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좀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의 잠시만요. 공정성 문제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조슈아님이 그 재검표하고 감정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또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180일 이내에 이렇게 그 재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감정까지 했다면 감정이죠. 실제로 투표지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한그 일주 단위로 이렇게 감정 신청을 해서 바로바로 했었다면 벌써 6개월 안에 재판하고 다 끝냈었죠. 다 끝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그 생각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대법관이 이 재검표도 하지 않았던 거죠. 재검표도 이렇게 하고 마진 6월 28일 재검표했고요. 그리고 감정도 지금 이제 감정을 이미 아마 답변을 했을 겁니다. 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감정도 빨리빨리 그냥 감정 맡겨서 해야 되는데 무려 그 포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무려 뭐 180일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가 막 소요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쪽 그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변호사님들도 지금 현재 이 선거 무효 사건 굉장히 뭐랄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감정 뭐 두께 이 두께 감정은 실제로는 그 재검표 현장에서는 할수 없는 거죠. 예, 감정을 바로 맡겨서 그러면 감정 맡기면 두께만 감정하면 그냥 3, 4일이면 충분히 회신이 가능한 거죠. 한 일주일이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천대엽 대법관은 2월 달에 아마 법관에 저 대법관이 됐을 것이고 그 예. 이전에는 지금 김상환 대법관 현재 법원 행정처장 예 그분이 이제 맡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를 재판을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 결국은 김명수 대법관 체제라는 거가 정말 다음에 역사적으로 참 내가 볼 때는 큰 내가 볼땐 평가를 받을 것 같죠. 본인들이야 뭐 지금 그렇게 좋은 시절 보내고 있고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것을 그냥 덮기 위해 가지고 협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그 미대위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일단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배추잎 투표지를 보자마자 이걸 꼭 제발 사진을 찍어 달라고 변호사를 5명을 막 붙잡고 설명을 해서 지금 부탁을 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것은 오늘은 그 숫자를 확인하는 그 재검표고, 감정은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이 투표지가, 그 감정 목적물로 이제 봉인이 되면, 다음에 이걸 다시 확인해서 감정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모르잖아요. 저는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재검표도 처음 봅니다.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조사해 왔지만, 저도 재검표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도 아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배추잎 투표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한 장으로 모든 선거를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진을 이 자리에서 찍지 않으면은 저게 저 봉투 안에 들어가서 다시 햇빛을 볼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게 들어가서 다른 투표지로 마치 선관위가 나올 수 있는 듯한 그럴 듯한 엽선 프린터로 또 조작해가지고 다시 바꿔치지 않을까? 저게 다시 우리 앞에 언제 볼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6개월 이내에 다 끝내야 됐어야 됐고 이때까지 재검표도 한두 달, 세달 만에 다 끝내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근데 지금 1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러면 한달 이내 다 했다. 그러면은 이 배추잎 투표지를 다시 감정하는데 재검표도 1년 넘게 끌었는데
감정을 1년 끌지 말이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죠. 저는 대법관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배춧잎 투표지가 세상에 공개가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내놓겠습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있는 투표함도 인쇄된 투표지를 다시 또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갈아치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공적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 수준을 미뤄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죽을 짓을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런 변호사들이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이 끈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찍으려고 시도를 두 번 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아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찍겠다고 그냥 바로 찍어버렸던 게 있으면 어떨까. 이미 저자들은 선관위는 그리고 대법관도 동조를 했고요. 이미 저 사람들은 법을 어긴 선거를 망쳐버린 범법자라고 저는 강력하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법을 어긴 사람들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게 모든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 너무 좀 분통이 좀 터집니다.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좀, 네, 좀 죄송합니다만 그 조슈아님이 너무 좀 더 이렇게 뭐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그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정해진 법에, 물론 이제, 대법관들의 그 지금 현재 재판 상황 자체가 아주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180일 이내에 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절차 프로세스는, 따라간다라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고 그리고 감정을 한다. 저는 감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검표가 끝나고 나서 원고가 지금 현재 증거물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람 복사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당연히 열람 복사를 허락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걸. 아마 이럴 것이다 예상이 근데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그 열람 복사는 열람 복사를 허락하는 그 천대엽 대법관이 결단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선거 무효로 아마 그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결단 자체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거 무효로 끝나겠습니까? 선거 무효가 아니라 네. 그냥 나라 전체가 네. 뒤집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장부에 들어갔을 것이다. 천대엽 대법관이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 이렇게 그 일람 복사를 답변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갖고 있는 것은 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미뤄볼 때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얼마 전에 이동원 그런 대법관 같으신 분들은 앞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일정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관찰되면은 선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 현재 그동안 김상환 대법관이라든지 이번에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가는 노정인가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언행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는 나는 심한 경우에는 정거 목적불도 갈아치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굳이 대법원에서 화제가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공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네. 수 있는 길이란 게 딴 게 있겠습니까? 네. 그냥 공개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인천지방법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청주지방법원에 있는 것을 갈아치우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만 장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까겠냐 이야기. 비례대표는 훨씬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거물 그 공개 자체가 열람 복사 자체가 이미 아주 중대한 그 크리티컬 포인트, 아주 그 중대한 어떤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법원이 아무런 고민 없이 저러고 있지 않다. 분명히 위아래로 굉장히 뭔가 그 세력 간의 충돌이,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미대인이만 보시죠. 뭐 저도 그런 공관위원장을 들어가서 황교안 씨하고 황교안 씨의 측근들이 그냥 뒤집기를 통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황교안 씨의 처신이야 이런 부분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양반이 지금 저 나이에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정선거를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옛날에 그 청와대 단식할 때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신이 들 때 그렇게 끄집어놨다는 것은 그 양반이 들어보니까 이게 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그냥 낸 게 아니고 본인이 오랫동안 장고한 끝에 정보를 모아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엊그제 오마이뉴스의 그 기사를 보면은 가장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오마이뉴스 보는 그런 독자들이 대충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정도가 이놈들아 제대로 밝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그냥 물이 자체가 끓어가지고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도 그 공병호 TV 영상 나오는 거 한두 개 정도도 그렇게 용인을 못하고 다 그냥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인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언론 보도 통제 지금 수위가 최고점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까지 쳐 올렸죠. 사실은 강제로 올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 통제도 이제 어느 최상위로 올라갔고요. 지금 심지어 최근에 그 기자들 수사 상황도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수사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잘 없었고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이제 그 선관위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의 변호사들까지 조사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상 이게 거의 뭐 비등점 그렇죠. 이게 물이 끓는 임계점까지 이미 그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법원이 지금 물론 끌어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증거 물품들을 열람 복사를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끌어안고 있지만 결국은 이 물을 끌어서 소뚜껑을 날려버릴 것이다. 소뚜껑이 이렇게 속고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제가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까 예. 그 법원에서 뭐 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태워 먹지 않을 먹지도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게 그 민경욱 씨의 핸드 그 페이스북에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검찰의 주요 주요 증거물입니다. 예, 엊그제 나온 거죠. 부정선거 증거물 이게 그 부정선거 증거인데 이종원 씨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지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이걸 태워먹으면서 검찰에서 네, 태웠습니다. 이건 검찰이죠. 검찰인데 네. 검찰에 어디서 태워먹었냐면요. 검찰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 안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태웠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라면, 정상적으로라면, 분명히 이건 제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목적, 뭐, 그, 감정물로 해서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등사신청도 해서 복사도 해줘야 될 거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바꿔치기 할지 태워버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전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기를 좀 그런 그래서 저희가 근린선거 시민행동에서 대법원에 그 증거 물품을 압수수색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네 검찰에 인천지검에 압수수색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그것을 이제 대법원의 첫 번째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 요청하고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협조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영장을 이렇게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라도 실제로는 법리상으로는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면 강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저 증거물을 인쇄된 투표지를 압수수색하라, 강제수사하라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경우가 있죠, 사례가. 네, 그것은 뭐 저희가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이 아니라 청와대도 강제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압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목격하는 사실은 뭐냐면 민사재판의 그 증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대법원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로 압수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명분을 주는 거죠. 만약에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다 태워먹었다 그거는 검찰도 직무유기인 거죠. 검찰이 대법원이 태워먹도록 방치했다 그러면 검찰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태워먹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3.15 부정선거에서 이주열 그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